안녕하세요. 팔레온 몸내기 판변TV의 박광규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온 몸이사 변제자 대위와 피담보 채권 사건입니다. 선고인 2023년 1월 22일이고요. 사건으로 2024-296-840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배당 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대위 변제자입니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시티은행은 A소유 부동산에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어니언 자산 관리는 시티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양도를 받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 관리 회사가 A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과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 어니언은 JB 캐피탈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질권을 설정해 주고 부기 등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걸 A에게 통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지금 대출금 채권과 이제 그 근저당권이 있죠. 이 채권을 다시 담보로 JB 캐피탈로부터 4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게 1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자산관리 회사가 대출금 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과 부동산까지 갖고 있는 요 채권, 요거를 담보로 1대출을 받은 거죠. 4억 7천만 원을.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질권 설정에 관한 부기 등기도 같이 한 거죠.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다시 어니언한테 3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 제2대출이죠. 3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 1대출을 변제를 합니다. 그리고 JB 캐피탈로부터 근저당권 질권을 이전받고 부기 등기로 A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1대출을 변제를 한 거예요. 변제를 하고, 그 변제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직권 이전을 받은 거죠. 직권 이전을. 근데 A 소유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경매로 매각됐고, 피고는 이제 원금 3억 원, 이자 2억 3천만 원으로 기재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법원은 피고에게 5억 3천만 원을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 피고가 3억 원 대출한 거, 요거 근저당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낸 게 맞다. 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등기된 약정 이자 외에 지연 손해금은 직권 담보에서 제외되는가? 이게 된 거죠. 등기된 거는 이제 한 아마 3% 뭐 이렇게 했는데 지연 손해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2억 3천만 원 정도가 지연자에 붙었죠. 여기 하나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변제자 대위로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자받은 경우 담보된 채권은 어떤 채권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2대출이 있고 1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앞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 A 소유 부동산에 되어 있는 대출금 채권이와 근저당권. 요게 이제 하나의 담보물로서 지금 1대출과 2대출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대출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기등기를 했어요. 이 대출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 대출을 대신 갚고 변제자 대위를 한 다음에 그 변제자 대위를 했다라는 걸로 이 부기등기가 된 거죠. 그 변제자 대위가 문제가 이제 뭐냐 이겁니다. 즉 이 변제자 대위로 질권 설정을 받은 경우에 담보된 채권은 1대출이냐 2대출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 하냐면 지원 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약정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2억 3천만 원까지도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건 맞다.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그 종례 채권자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종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그래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게 가지는 권리는 1대출의 채권과 그 담보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채권 신고한 거는 2대출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피고한테 배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대출로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 새로운 대출금을 채권 양도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이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있는 담보권은 변제자에게 이전이 되는데, 이때 이 이전되는 게 무엇이냐? 기존 채권에 대한 그 권리, 채권. 그것을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새 대출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채권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즉, 내가 1대출 4.7억 원. 그 대출에 관한 변제자 대위를 한 사람으로서 청구해야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내 대출로 관한 채권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제자 대위, 그러니까 이건 그 사실관계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최초의 이제 근저당권과 시티은행 대출은 그냥 하나의 어떤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그리고 이 담보물의 피담보 채권이 1대출이냐 2대출이냐 요 문제라는 거, 요게 핵심이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